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여름철 휴가 계획 짜면서 다육이들은 어떻게 집에 두고 가야 할지 걱정도 하고 계신가요? 이 많은 다육이들을 차에 싣고 휴가를 떠날 수도 없고요. 우리 소낙비 채널 시청자님 중 한 분은 해외로 휴가를 떠나시면서 CCTV를 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CTV로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보고 계신다며 하루하루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을 지인이나 친구에게 부탁하고 가신다고도 하시고요.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이쁜 아이들을 두고 휴가 갈 생각하시니 걱정부터 앞서죠. 오늘은 제가 애장하는 다육이들을 소개시켜드리며 CCTV나 지인의 도움 없이 그래도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애장하는 다육이들입니다. 저는 철화, 민, 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는 천대전송금 철화입니다. 어떤가요? 이쁜가요? 그냥 천대전송금도 예쁜데 이 아이는 금으로 이뤄진 철화라 제가 금 중에서도 많이 아끼는 아이랍니다. 이쁘죠? 원래 천대전송은 금을 좋아하고 햇빛을 아주 좋아하지만 이 아이는 금으로 된 철화라 단근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창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철화는 아니었고 쌩얼에서 철화로 변한 얼굴입니다.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철화 모양이 지퍼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지퍼로 예쁘게 묶였죠. 이런 모양을 지퍼 모양이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철화 모습과 이 지퍼 모양의 철화 모양이 많이 달라 보이죠. 같은 철화라 해도 엮인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철화의 종류는 10가지를 가지고 있거나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라 키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화를 무지 좋아합니다. 보통 창철화들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 지퍼 모양은 아닙니다. 모양이 제각각인데 이 창철화는 완전히 지퍼 모양으로 예쁜 수영을 가져서 제가 굉장히 아낀답니다. 제 취향인데 여러분들도 이뻐 보시나요? 요 아이가 더 이뻐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요런 아이가 쌩얼이 이렇게 달린 수영을 이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철화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키우는 데 재미가 솔솔합니다. 대부분의 철화는 물을 아끼고 저면 간수해 주셔야 합니다. 입장 사이로 물이 고이면 물음병이 올 수 있으니 특히 여름에는 물 많이 고픈 아이들은 아주 조금 흙에만 물을 주시던지 살짝 저면 간수했다 빼주시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미인입니다. 미인에도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아메치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메치스 무지 좋아하시나요? 미인은 다 이쁘지만 이렇게 묶고 동글동글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동글동글하게 잘 묵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메치스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쁘죠? 미인은 대체적으로 키우기 아주 무난합니다. 심으실 때 기본 배양토에 마사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심으시면 알사탕 미인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합니다. 마사 비율을 높였으니 물인심 후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모든 다육이들에게 물주실 때는 아주 야구를 만큼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두고 걱정 없이 여름 휴가를 떠날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다육이들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보통 베란다 창문 쪽으로 진열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위에 다육이를 올려두고 키우시죠. 창가 앞에 다육이를 놓으셨다면 집에 계실 때는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줄 수 있지만 긴 여행을 할 때는 창문을 닫고 가면 통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을 열고 가면
비가 올 수 있습니다. 혹 장마가 와서 몇 날 며칠 다육이들이 비를 맞을 수도 있고요. 비가 들이치는 건 다육이를 실내나 창문 반대쪽으로 옮겨서 비를 피할 수 있지만 통풍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까만 곰팡이와 깍지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육이는 햇빛만큼 통풍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우짜라게 되고 통풍이 안 되면 까만 곰팡이나 깍지벌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하실 때는 베란다 양쪽 창문을 한 뼘쯤 열어주세요. 양쪽 창문을 한 뼘쯤 열어서 바람이 순환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이 혹여나 비가 들이쳐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창가 중간쯤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그래도 혹시 아이들이 비를 맞았다면 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는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통풍이 걱정되신다면 선풍기를 미풍으로 회전으로 다육이들에게 틀어주신다면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휴가를 떠나셔도 됩니다. 다육이가 완전 우리 상전입니다. 그리고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비가림을 위한 비닐에 혹시 구멍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구멍이나 파손이 됐을 시에는 안에서 테이프로 붙여서 비가 새지 않도록 잘 막아주세요. 어떠한 부분이 구멍나서 빗물이 새서 다육이에게 며칠 동안 계속 똑똑똑 떨어지면 다육이가 훅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닐 위에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각막을 꼭 해주시고요. 차각막을 먼저 씌우든 비닐을 먼저 씌우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요.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통풍엔 걱정 안 하셔도 되니 선풍기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다육이들을 두고 며칠 여행을 떠났을 때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짝 정리해 볼까요? 베란다 키우시는 분들은 양쪽 창문을 한 뼘 정도 열고 선풍기를 틀어주시고요.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 씌운 비닐 지붕이 새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차각막도 잘 씌워주시면 될 것 같네요.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선풍기는 필요 없고요.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들도 올여름 맘 편히 걱정 없이 휴가 다녀오세요. 저는 아직 뚜렷한 휴가 계획은 없지만 다육이들을 두고 휴가를 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격 착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음 카페에도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